요거 집에서 한번 이제 심어볼까 합니다. 심을 때뭐 준비사항은 좀몇 개가 있겠죠. 심으려면 배양토, 마사토, 펄라이드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산야초, 그다음에 마사토, 정말로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다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 4개 심는데 아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제 부속품들 한번 한 개씩 한 개씩 꺼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뒷정리겠죠? 뒷정리가 잘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까개, 천막 까개를 한번 하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분갈이 이제 자판 까개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 쿠팡이나 이런 데 사시면 저렴하게 뭐한 1, 2만 원? 뭐한만 원대에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때는 이런 마개 정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 식물 초보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집에서 분갈이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꼽아주시고, 하시면은 이제 집에서 일단 뒷정리가 일단은 편합니다. 요런 거는 한개 정도는 필수품이니까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한개 정도는 사서 구매해 놓으시면 평생 써요, 평생. 이런 거안 찢어져. 이게 뭐 찢어질 일 없어. 이게 가위질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되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그리고 요런 거딱 이렇게 4개 딱 놔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토본도 놔두고 마사토도 놔두고 해서 예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심어서 집에서 이제 키울 때 이런 오늘은 제가 산 거는 토본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 매장에서도 팝니다. 저희 매장 꽃집에서도 정말 인기 상품 중에 하나고 이런 거한 5천원, 6천원이면 사요. 이런 토본 종류가 낮은 거 있고 큰거 있고 높은 거 있죠. 다양하게. 요 약간 색깔이 요 진한 거 하고 요 연한 거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마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이제 차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어차피 요 마크 있는 것도 차이나에서 공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젊은이 그 뭐고 독일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독일 수출되는 거를 국내에도 같이 반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브랜드 마크를 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분갈이 흙이라고 해서 질석, 펄라이트, 수피, 수, 코코피트, 부여토 다 섞여가지고 혼합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갈이 용토.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요거 하나만 쓰셔도 충분한데 우리는 좀더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잘 키우려고. 그래서 마사도 좀 넣고 펄라이트도 넣고 산야초도 좀 넣습니다. 그게 맞춰가고 배합을 하는데 요런 거에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이제 토분을 이제 요거 갖고 왔죠? 토분을 이제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분 심을 때 일단은 그거 깔망, 요거 깔망 챙기시고요. 깔망 챙기고 한 개씩 맞춰가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분 비율이 중요하죠. 이게 칼란데아 심을 때도 요기에서 요까지가 10cm 정도 됩니다. 근데 화분을 선택하실 때 요보다 1.5배. 통상적으로 15cm 규격에다가 높이는 1.5배 맞추면 제일 좋습니다. 10cm, 10cm면 15cm, 15cm 규격으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규격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게 되면 요 규격이 한 10, 한 5에서 10, 한4 정도 돼요. 높이가 요한15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 재보시면 대충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넣습니다. 넣으면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오죠. 여기다가 심으면 딱 좋고요. 그리고 요거 심을 때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할때요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뭐죠? 피트모스죠. 예. 그렇게 되면은 물을 줄때 어떻게 될까요? 피트모스가 굳어 있어요. 한번 굳어버리게 되면 피트모스는 배수가 바로 돼요. 배수가 바로 되게 되면은 수분 흡수율이 강한 이런 칼란데아 같은 경우에는 그 토양의 배합률을 좀더 맞춰주셔야 되는데 한번 작업할 때 여기 있는 것을 3분의 1 정도를 털어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벼서 일반적으로 털어주시면 이게 뿌리가 남고 그 다음에 이 피트모스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은 뿌리 부분이 나옵니다. 뿌리 부분이 나올 때 요거를 배양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배양토와 같이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배수층을 만들기 위해서 휴가토라든가 펄라이트를 좀 넣어주시면은 배수가 잘 되는데 요 밑에 토양 두께가 어때요? 15cm죠? 일단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예민하신 분들 있죠. 정말로 비율 대 맞춰갖고 저울질하고 그게 맞춰갖고 딱몇대몇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 바쁜 사람이잖아요. 일하고 돈 벌고 바빠.
그렇지만 식물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지만 대충 심으셔도 충분히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배합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쉽게 키우자고요. 예. 어렵게 키우면은 정말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식물한테 있어서 좋은 거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수동물도 주지 말고 햇볕에 걸러갖고 주라. 나무도 그 가위도 뭐 이런 가위 있죠. 가위도 소독해갖고 잘라서 써라. 그지만 굳이 소독해서 깔라 잘랐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뭐 아직 거의 소독해서 자른 적은 없지만 요도 자를 때 바짝 자르지 마세요. 요 정도 한 5cm 정도 놔두고 잘라주시면 좀 좋습니다.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은 일단 보기는 좋지만 통상적으로 나중에 총 나올 때 조금 무리수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부분이 상처가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독해라고 하는 건데 뭐 소독해서 쓰나 안 소독해서 안 쓰나 오염되는 부분은 내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 정도 갖고 오염되고 식물이 죽는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우리 좀 더 예민하게 들어가면 소독해서 쓰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는 좀 빠르게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작업 들어갑니다. 일단은 마사토 굵은 거 들어갈게요. 잘라서 주시고요. 일부 정도 넣습니다. 이 정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흙, 요게 상호병 보이시죠? 요게 요기 앞입니다. 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양토 넣을게요. 자, 배양토 요거 식물에는 영양을, 가정에 자연을. 맞죠? 우리가 가정에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식물을 키울 때 뭔가요? 푸름푸름을 보기 위해서. 이거 보시면 일단 요렇게 돼가 있습니다. 흙이 좀 거름기가 많아 보이죠? 이게 이제 피트모스하고 펄라이드, 이렇게 펄라이드하고 섞여가 있습니다. 비율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통기성을 좀 더 주고 과습을 막기 위해서는 산야초를 넣어야 됩니다. 산야초를 좀 넣으면 되는데 요 공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산야초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물 조절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대로 심는 걸로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요 위에다가 이제 다른 거를 좀 더 배합해서 맞출 거예요. 요 식물 심을 때 중심을 잡아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에 키우는 건데 예쁘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키우는 거. 맞죠? 예쁘게 키워가지고 물 주고 키우고 잎사리 한 개씩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정말로 요걸 보면서 힐링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되잖아요. 힐링 느낄 때 식물한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키우는 재미와 멋을 주는 그런 두 가지를 다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취미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 이런 작은 아이템으로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집에 식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로 다른 요소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든 걸 옆에 놔둘게요. 알로카시아 벨벳 한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똑같이 마사 들어가죠. 마사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마사는 왜 넣느냐? 배수층입니다. 배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은 흙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맞죠? 피트모스가 뿌리를 감싸고 있죠. 3분의 1 정도만 틀어주세요. 완전 틀어주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틀어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정도 뿌리가 보일 정도 이렇게 틀어주시고 그래야지 이 뿌리들이 새로운 그름흙을 여기 있죠? 그름흙에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수분 흡수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뭐랬습니까? 산야초 배합을 해라 그랬죠. 산야초 왜 합니까? 산야초는 배수층을 좀 더 방안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게 되면 식물한테 있어서 안 좋은 건 뭐예요? 안 좋은 거는 그거죠. 과습.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제일 안 좋은 건 과습. 그런 다음에 통기성. 그 다음에 뭡니까? 환기.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과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야초를 배합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산야초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죠? 산야초는 뻥돌, 우리가 난석이라고 해요. 난석과 그 다음에 배양토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작은 흙으로 놔둔 그 흙인데 다육이 심을 때
이제 배수구멍을 잘 만드는 그런 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휴가토. 그런 휴가토 작은 거와 일반 배양토가 섞여져 있는 것을 산야초라고 합니다. 산야초 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 산야초를. 예. 그 우리는 워낙에 산야초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마치고요. 예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일단 놔두고요. 그 돌 중에서 가벼운 돌, 그 경량석이라고 하는데, 그 다마 중에서 제일 가는 소립과 그 다음에 배양토와 그 다음에 펄라이드가 섞여 있는 그 세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을 산야토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죠? 다육식물한테. 물 주면은 다육이는 수분기를 싫어하죠. 과습에 정말 취약한 식물이죠. 물 주게 되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습의 위험성이 있는 식물들, 그리고 가정집에서 물을 많이 주는 특성이 있는 집에서는 산유초 비율을 3, 배양토 비율을 7, 3:7로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래서 과습을 예방하는 그런 토양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피트모스만 하셔도 충분히 통기성이 강한 지역이라면,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환기를 잘 해야지 식물한테 있어가지고 과습의 위험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잎과 잎 사이의 병충해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털어주시고, 요게 지금 벌써부터 색깔이 조금 노랗게 되는 거 있죠. 요 시드는 거 아닙니다.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 기존 순하고 좀 다르게 색깔이 변해요. 이게 온도 차이고, 그리고 묵은 순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은 약간 다마냉이처럼, 요게 감자 다마냉이처럼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구라고 합니다. 자구. 예. 이 다마냉이 같은 거, 요게 나중에 커지게 되면은 요거를 떼서 번식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식할 일은 잘 없겠지만 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셀렘 이제 마지막 식물 셀렘 심고 있습니다. 셀렘은 왜 야만 이렇게 높냐 할 수 있는데, 셀렘이 성장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 몬스테라처럼 입장이 정말 여기서 한 두 배 정도까지 크면서 높이 성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화분 선택할 때 조금 높으면서 좀 긴 식물로, 긴 화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한 1-2년 정도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올 여름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성장 과정을 조금씩 보여드릴 건데, 같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셀렘을 키울 때 지금 3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3월달에 어떻게 변할까, 우리 집에 있는 셀렘은 어떻게 변할까, 그게 대해서 같이 식물 성장 일기를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하면은 식물 키우는 재미도 있고, 나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다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그 식물 키우는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다 같이 키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식물 키우는 취미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되게 좋은 취미 생활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같이 할 수 있도록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멍에는 마사, 세척마사 굵은 거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이제 우리가 좀 가벼운 마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마사는 바로 요 마사 요겁니다. 요거 일반 마사는 아무래도 세척보다 흙물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야외 뭐 대형 식물한테는 일반 마사를 쓰셔도 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업체에서 C급 마사 있죠? 그냥 가는 거, 이런 거. C급 마사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집에서 나중에 물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쉽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다 산뜻하게 위에가 장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좀 더 이제 예쁘게 장식을 하면 더 좋겠죠. 자, 맞춰가지고 형태를 조금 잡아볼게요. 마사는 왜 올리느냐? 그냥 이대로 키우면 안 되느냐? 근데 그대로 키웠을 때 물 주고 나면은 흙이 범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흙들이 거름흙이잖아요. 그리고 배양토하고 폴라이드가 들어갔잖아요. 가벼운 흙이 들어갔잖아요. 물 주고 나면은 물 위로 떠요. 그래서 위에서 눌러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만큼 마사가 제일 깔끔하고, 여기서 장식돌, 약간 화산석이라든가 예쁜 돌들, 흰 자갈들 있죠. 그런 자갈들을 꾸며주면은 더 예쁘게 우리 집의 성격에 맞게끔, 우리 집 구성에 맞게끔, 우리 집 톤에 맞게끔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각색으로 디자인 꾸미는 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꾸미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를 굳이 올려야 되냐? 안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외관상, 그리고 마사를 안 올리게 되면 또 요 위에 또 거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곰팡이 벌레란가 날파리가, 날벌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날씨가 조금만 덥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날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거는 나중에 그 파리 죽이는 끈끈이 있죠. 그거를 한 개씩 꼽아주시면 쉽게 제거가 되고, 완전 방면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분을 키울 때 거름이 꼭 들어가고 비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벌레들이 그런 비료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방면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방은 가능하다. 그렇게 예방을 하면서 식물을 키우면 깔끔하고 겉으로 외관상 보기에도 예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이 좀 변색이 된 것 부분이죠. 잘라줍니다. 일단은 처음에, 그리고 요 부분은 일단은 남겨둘게요. 다 자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알로카시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을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 1월달부터 우리 집 마음에 들게끔 예쁘게 장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쁜가요? 자, 한번 정리하고 맞춰볼게요. 이렇게 버릴 때 그냥 이렇게 나머지 흙이잖아요, 이거. 흙은 화단에다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대로 버리시면 끝. 쉽죠? 네. 자, 알로카시아 그린벨벳, 요거 메이비, 그 아스파라거스 메이비, 칼란데아, 그리고 셀럼, 셀륨이죠, 셀륨. 요렇게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우리가 모종으로 갖고 왔고 화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종과 화분을 봤을 때 막상 심었을 때 느낌은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써 우리 가정집에 어느 공간이든 한번 매칭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 매칭되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집 화단에 한번 장식하면서 또다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할 테니까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